오늘은 TV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휴대폰 쪽 OLED에서 끝을 달린 삼성이 23년도에 OLED TV를 출시하고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3년도 OLED TV의 후속작인 2024 삼성 OLED 77형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사용을 꽤 했어요 하면서 LCD TV들 있잖아요, 그런 TV들에서 느꼈던 단점들이 진짜 말끔하게 해소가 된, 이 정도면은 TV 사라고 할 때 무조건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하고 다르게 TV는 대부분 거실, 그러니까 밝은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OLED TV 계열의 제품들은 대부분 화질을 위해서 글레어 패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빛 반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었던 OLED TV들이 그게 특히 심해가지고 낮에도 커튼을 이렇게 치지 않고 영상을 시청을 했을 때는 막 TV에 제가 보여요. 거의 뭐 거울이에요. 그래서 항상 커튼을 치고 TV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 TV를 딱 처음 받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어? 뭐지, 왜 반사가 하나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녁에 해도 뭐 방등만 켜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별로 빛 반사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대낮에 햇빛을 막 받는 환경에서 커튼을 전혀 치지 않고 테스트를 했을 때도 전혀 비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제품들은 사실 뭐 모니터, TV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써봤었지만 요 명암비를 유지를 하면서 이 빛 반사를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삼성의 OLED 글레어 프리 기술인 저반사 코팅과 엠보싱 처리된 표면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퍼뜨려서 빛 반사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OLED의 장점인 높은 명암비를 즐기기 위해서 항상 커튼을 치고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OLED의 장점인 리얼 블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OLED 제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밝기를 단점으로 꼽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OLED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기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햇살이 막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는 장면이라든지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막 성광탄 툭 하다가 팍 터지면서 하얀색 팍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에서 실제로 눈이 부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밝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패널의 순수 성능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TV라고 하면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프로세서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 중에 이 제품의 4K AI 업스케일링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영상들을 4K급으로 보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명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명암비까지 개선을 해줘가지고 마치 리마스터링을 한 영상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요거 테스트한다고 제가 영상 플랫폼에서 옛날 구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FHD로 올라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만 골라서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4K 영상을 잘못 틀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다시 돌려서 보니까 FHD야.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정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영상 자체가 굉장히 선명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로 직접 가서도 한번 봤었는데, 컴퓨터로 봤을 때는 모니터가 좀 더 작은 데서 봐가지고 실제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관련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옛날 영상들을 막 보다 보면은 화질이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TV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최근에 나온 영상보다 클래식 무비 명작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질이 더 선명하고 쨍하게 잘 보이니까 영화 볼 맛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작들이나 4K가 아닌 낮은 해상도의 영상을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만, 최근에 나오는 영상물들은 대부분 4K로 나오기 때문에 명암비를 개선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화면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이 또 탑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OLED HDR 프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AI 프로세서가 영상에서 밝기를 올려야 될 부분이거나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을 찾고 픽셀의 밝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줘가지고 어두운 동굴에서 밝은 빛이 막 새어 들어오는 그런 데서 느낄 수 있는 높은 대비 차이를 실제로 TV에서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암비 강화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가진 기능이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사람이 집중하는 영역을 학습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해서 명암비가 더욱더 높게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큐 같은 데서 막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막 클로즈업 팍 해가지고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화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화면을 봅니까? 그 클로즈업 된 동물을 집중해서 보고 사실 주변 부분은 그렇게 막 신경 써서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암비 강화 기능은 요런 눈의 작동 방식을 모방을 해가지고 요 집중되는 부분만 명암비를 강화를 시켜줘서 마치 현장에서 그걸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생동감 같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기능은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기능이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운드입니다. 제가 삼성의 사운드바를 20년형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21년형 모델인 Q950A라는 모델을 사용 중인데, 옛날에 제가 삼성 TV 때문에 초청받아서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연을 했던 기능 중에 Q심포니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삼성 TV랑 삼성 사운드바를 같이 사용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기능이라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2024 삼성 OLED 모델로 바꾸면서 가장 처음 켰던 기능이 바로 요 Q심포니라는 기능입니다. 요 기능이 TV의 스피커와 사운드바를 같이 조화롭게 틀어가지고 사운드를 더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영화관에서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화면에서 직접 이 사운드가 나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면 자체에서 탁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TV에서 뭐 영상 시청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만, TV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게임입니다. OLED의 장점이 화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응답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잔상이 적다. LCD 기반 제품들에 비해서 이 잔상 하나만큼은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잔상뿐만 아니라 요 친구 HDMI 2.1 지원에 144Hz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는데, 데스크톱 그래픽카드들도 요즘 다 HDMI 2.1 탑재가 돼서 나왔고, 콘솔 기기들 같은 경우도 HDMI 2.1을 달고 나오죠. 그래서 이 4K 고주사율 게이밍을 원하는 유저들이 많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싹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감상뿐만 아니라 게이밍까지 빠지지 않고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능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외관입니다. 이 삼성 OLED TV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얇았어요. 거기다 이 프로세서를 탑재한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TV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실제로 보이는 패널 부분 자체에다가 그냥 스탠드만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 형태다 보니까 요 일체감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뛰어났어요. 거기다 진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리모컨이 진짜 좋았어요. 요게 이제 별도의 배터리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 형태가 아니고, 이 태양광 충전 패널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충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얇고 작아요. 거기다 평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리모컨들은 가끔씩 이걸 뭐 놓고 했을 때 이게 뒤뚱뒤뚱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 친구는 그냥 바닥에 착 놓을 수가 있어가지고 깔끔하다? 그리고 사용했을 때 작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기능들을 싹 다 탑재를 해가지고 사용성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삼성 OLED TV SD95 77형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요 OLED라면 꼭 필요한 글레어 프리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빛반사 없이 OLED의 블랙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고요. 또 요즘 AI 기술이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요 4K 프로세서를 탑재를 해가지고 AI TV 기술력의 정수가 뭔지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V로서 필요한 기능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준 삼성의 24년도 OLED TV,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